여의관! 견우야! 견우야! 내가 견우를 쫓아가 볼게! 어디가 삼장! 빨리 견공을 찾아야 하는데... 잠깐! 지금 뭐라고 했는가? 견공을 찾는다고? 어! 맞아! 아저씨 혹시 견공을 알고 있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보나마나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겠지! 뭐라? 그걸 어떻게 아셨지? 당장 꺼져라! 뭐야? 내 인생을 모조리 망친 것도 모자라 뭘 또 바라는 거냐? 아저씨, 괜찮아요? 놔라! 날 건드리지 마, 이 마종놈들아! 우린 마족이 아니다, 끼루! 아니라고? 물론이죠! 우리는 오히려 마족들의 대항에 싸워왔다고요! 여기 이 녀석이 바로 대마왕을 봉인한 그 주인공이라고요! 그렇다면 네가 바로 선호궁? 어! 옥황상제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견궁을 찾아왔어! 옥황상제께서... 그런가... 신뢰군... 그럼 혹시 아저씨가... 그래... 내가 바로 견공일세. 정말?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우와, 이게 뭐냐, 기려? 마정석 증폭기일세. 마정석 증폭기? 이건 저주받은 물건이야. 바로 이것 때문에 견우와 난 이 지경이 되었다네. 이게 대체 뭐길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한때 우리는 이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가족이었다네. 하지만 그건 견우 엄마가 병들기 전의 이야기였지. 어느 날 갑자기 견우 엄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네. 그녀를 살리기 위해 난 사방팔방 치료약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네. 하지만 어떤 약을 써봐도 병이 낫질 않았어.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지. 견공, 어쩌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물론이지. 대신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내 소원도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그녀는 치료약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이 기계를 만들어달라고 했네. 설계도만 보고도 알았어. 이 기계를 만들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내를 살리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질투 마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네. 그때부터 마족이 요청한 기계를 만드는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지. 견우야,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도망가서 다들 놀랬다고. 와, 여긴 경치가 참 멋지다. 견우야, 아까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니?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아빠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엄마에겐 아빠가 필요했어. 아빠! 엄마한테 정말 와보지도 않을 거야? 여긴 오지 말라고 했잖느냐?
아빤 시간이 없다. 여기서 당장 나가. 내 잘못이었지. 견우 엄마의 병이 악화될수록 난 불안해져서 더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정석 증폭기, 이 저주받은 물건의 완성을 하루 앞둔 날, 엄마! 견우 엄마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 일어나봐 엄마. 엄마,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기계에 미쳐버려서. 견우야, 그건 듣기 싫어. 아빠랑 같이 있기도 싫어. 견우야, 그 마녀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났고, 아내를 잃은 나는 모든 걸 그만두겠다고 했지. 뭐라? 거절하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이젠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네. 감히? 네 아내의 병과 똑같은 병에 걸리도록 저주를 내렸다. 목숨이 아깝다면 마정석 증폭기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걸? 그 저주받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네. 절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럼 견우는요? 그날부터 우린 사이가 더욱 안 좋아졌지. 견우 엄마가 세상을 떠나버린 마당에 나마저도 앞니를 장담할 수 없으니 견우를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내가 없으면 홀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럼 견공 아저씨도 너희 엄마와 똑같은 병에 걸리신 거야? 어, 아빠가 그렇게 편찮으신데 이제 그만 아빠를 용서해드리면 좋겠다. 그럴 순 없어. 견우야, 그런데 넌 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야? 어? 그건 아빠의 병을 고칠 약을 사려는 거 아니야? 시끄러워! 네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견우야! 이건 보통 무기가 아니로군. 살릴 수 있겠어?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그렇다면 어서 여의피를 살려줘! 거절하겠다. 내가 만들어낸 발명품과 무기들은 언제나 전쟁에 이용당하기만 했지. 더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진 않아. 제발, 아저씨. 아저씨는 견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내게는 여의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약속할게, 아저씨. 여의필을 되살려주기만 한다면 질투 마녀들 누구들 다 박살내버릴 테니까. 그래, 선호공이 바보긴 해도 대마왕을 보긴 했던 굉장한 놈이라고. 정 그렇다면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지. 어이 꼬마. 저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하지만 맨입으로는 안 돼. 응? 돈을 내야 하는 거야? 치! 자. 곧 여의필이 살아날 거래, 손오공! 빠르면 오늘 부활한 여의필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견우와 아빠 사이가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견우를 찾아야 한다, 끼로.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끼로. 어? 이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야. 견우가 또 손님을 데리고 오는 모양이야. 그래, 어서 가보자. 그런데 꼬마, 여기에 손오공이란 녀석이 있다던데 맞냐? 어? 손오공? 여기 있다면 어쩔 건데? 만나보군. 좋아, 날 녀석한테 안내해줘. 볼일이 있다. 좋아, 하지만 맨입으로는 안 되지. 또냐? 헤헤. 어라, 돌이 다 떨어졌는데. 헤헤, 그럼 안 돼. 그래? 에휴, 다음에 줄게, 알려줘. 다음?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알려달라니까. 왜 이러는 거야. 저리 가. 좋아,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뭐지? 뭐야 너! 놔줘! 건방진 원숭이! 손오공은 어딨느냐? 나와라! 내가 손오공이다! 어허! 제발로 나타났군. 근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지? 볼일? 일단 널 묵사발 내준 다음 말해준 봐. 뭐 저런 무식한 놈이 다 있어. 어쩌지? 오공에게 지금 여유필도 없는데. 안 되겠어. 오공이 저 괴물을 막는 동안 우린 견공 아저씨께 가보자. 견우야, 너도 어서. 제법 날씨구나, 손오공.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까? 손오공은 괜찮을까, 삼장? 그 우은장이란 녀석 엄청 쎄 보이던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 해. 인처라도 빨리 여인피를 손오공에게 갖다 줘야 해. 견우야, 서둘러! 아빠. 어? 어? 너 누구야? 어딜 가는 거니, 꼬마야? 이 누나랑 놀지 않으련? 녀석을 이대로 뒀다간 마을이 남아나질 않겠어. 이스라 원숭이! 이 무식한 소야! 덤벼! 따라올 테면 따라와! 경고 가셨지? 여인필은 어떻게? 설마 여인필? 그래, 다시 살려냈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데 손오공은 어디 있느냐? 아차!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마을에 괴물이 쳐들어와서 손오공이 싸우고 있다고요. 으쌰! 그렇다면 어서 이걸 가지고 가라. 어? 아니, 이게 왜 이래? 어딜 가는 거죠? 쫓아가거라. 손오공에게 갔을 거야. 손오 원숭아! 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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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거 어디 있느냐 소로공 이놈. 갈 곳이 없지. 넌 이제 끝장이다. 납작 크게 만들어 정말. 떨어져라. 어떠냐? 신경질 나는 원숭이놈. 좋아. 그렇다면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천지를 쪼개고 만물을 박살내는 힘의 원천이여. 여기에 모여들어 적을 짓눌러라. 김력! 뭐야? 잘 가라, 선호공! 어? 이게 뭐지? 이 장갑은 설마? 좋았어! 기다려라! 별거 아니구나, 설악은. 어디? 어떻게 됐나 볼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까진 계속 도망다니기만 했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 불화! 어떻게 이럴 수가? 안 돼! 안 돼! 굉장했어. 엄청난 녀석이야. 오고! 선호구, 괜찮아? 한 방에 물리쳐 버렸지. 여의필관 벌써 만났구나. 여의필? 역시 그랬구나. 천자복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여의필! 정말 너야? 왜 응답이 없냐? 끼려. 여의필. 어디서 소리가? 여기야, 오공. 놀랬지. 여의필. 이젠 여의필이 아니라 여의권이라고 불러주렴. 여의필, 정말 살아났구나. 아, 바보, 여의권이라니까. 그래. 아우, 왜 이래 징그럽게.
아저씨, 열필이 아니 열권을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요. 12,000마리는 우운장을 한 방에 묵사발냈다니까. 잘 됐군. 더욱 단단하게 살려놓았으니 이제 어떤 공격에도 부서질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 둘 것도 만들어 보았단다. 저희 것도요? 우와, 우리도 이제 싸울 수 있겠다. 그런데 견우는 어디 있는 거냐? 아저씨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우리와 함께 대장간으로 오고 있었어요. 달리다가 놓쳤나 봐요, 아저씨. 상황이 긴박했었구만.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다면 그럼 견우는 대체 어디? 설마 이 소리는 견우야! 아빠! 다들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꼴이라니 우습구나. 넌 누구냐? 네가 바로 손오공? 보아하니 운장이 져버린 모양이네. 뭐, 괜찮아. 녀석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뭐라고? 어리석은 녀석들, 진짜 악몽이 뭔지 내가 보여주지. 넌 할 수 있어. 한자의 힘을 가져라. 신비.